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에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를 통해 주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많은 계획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가족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위로받고 사랑하며 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많은 징조들이 눈앞에 보이고 있고 세상이 흔들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교사의 직분을 사모하며 학생들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을 만나진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모습의 교사가 되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우리 학생들 주님 일일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기로 삼도록 학생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그 학생들 또 그 섬기는 대상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가정에서 우리 선생님들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는데요. 대표로 여기에는 네 분만 나와 앉아 계십니다. 누구누구 나와 있는지는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뭐 질문을 드리거나 그러면서 이름을 밝힐 수도 있겠고요.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모일 수 없는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성공이나 업적이 넘어가기 위해 연결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수단이 교육이고 또 지금 세대보다 더 발전된 세대가 되기 위해서도 교육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교육이 없었다면 성인들 또는 교회 학교 또 각종 교육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일꾼들이 생겨나고 복음이 전하는 그 역사는 아마 언제쯤에 과거 언제쯤에 중단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교육이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차츰 이야기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도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또 가서 만나주시고 그 영혼들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셔요. 또 마찬가지로 사탄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때로는 뿌리째 뽑으려고 또 교회가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도 분명히 부지런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일꾼들 또 교육을 맡은 교사들 어떻게 일해야 될까? 우리도 분명히 부지런히 일해야 될 텐데요.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농선부 교사들 또 중고등부 교사들 또 유초등부 교사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각자가 맡겨진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간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부지런히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안에서 보면 또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 무너뜨리기 위하여 많은 전략들 성경에서는 괴계라고도 말하는데
많은 전략들을 수립하고 또 실천해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사탄이 즐겨 쓰는 한 가지 전략, 괴계를 좀 살펴보고 지금 그게 우리랑 어떤 상관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교사가 필요하나, 어떤 교사가 필요한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 생각해 보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들, 우리 농인들,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가르쳐야 될 중점 내용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조금만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1절.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네, 사탄의 괴계,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늘 자기가 효과적으로 성공했던 전략들을 지금도 수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비슷한 방법의 전략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복음을 방해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족해 만들기 위해 했던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찾아보죠.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4절부터 6절,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보죠.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 십보레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과 또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뭔가 신통한 힘이 있었던 선지자, 이방 선지자 발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이제 미디안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압 땅이었고요. 모압의 왕이 지키고 있는 이제 나라가 있었죠.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강하다는 것도 소문을 통해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용한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저주해달라. 직접적으로 저주해달라. 그래서 발람도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성경은 쭉 읽어보시거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네, 그 발락 왕이 이렇게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뇌물과 보상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발람도 사실은 안 돼 안 돼 말은 하면서도 따라갔고 그리고 여러 차례 저주를 하려다가 하나님의 명령과 시키심으로 저주 대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주를 하지 못했어요. 발락이 바랬던 건 저주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저주하는 건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25장 24장 25절을 보죠. 24장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25장입니다. 제가 더 읽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보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그리고 바로 25장이에요. 24장 25절에는 발람이 결국은 저주하지 못하고 돌아갔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25장에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음행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그 이유를 31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을 보면 31장 16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좇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좇았다고 했죠. 발람이 가면서요, 발락,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가지 꾀를 주고 갑니다. 내가 직접 저주는 못했으나 그 민족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차여차 하십시오 한 겁니다. 자, 이 발람에 대해서는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도 발람의 이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따가 찾아볼 요한계시록 2장에도 발람이 등장하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좀 더 찾아보면 분명히 발람이 꾀를 준 겁니다. 모략을 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틈을 내게 하는 모략이었죠. 그 내용은 뭐냐면, 발락 왕이 미디안의 예쁜 여인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이스라엘 그 진영 진가에 서서히 침투를 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마치 소설처럼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비슷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이 발람 왕이 미디안의 예쁜 여인들,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잠언의 7장에는 말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리따운 여인들을 사가지고요, 변방에 출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초를 서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잡아가지고 뭐 그 자기들의 상관 아닌 50부장, 100부장에게 데리고 가겠죠? 넌 누구냐? 그러면 이제 막 이 아름다운 척을 하면서, 예, 저희는 물품을 파는 여인이에요. 뭐 화장품을 팝니다. 이러면서 서서히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홀이고, 내 친구도 데리고 올게요.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점점 변방에서부터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음행이라고 하는 달콤한 죄,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이제 음행을 시작하면서요,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우상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까지가 발람이 준 계략이었죠. 우상을 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부감 없이 우상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만든 겁니다. 직접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저주 받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발람의 꾀였고 사단의 궤계인 겁니다. 작은 달콤한 걸로 시작했지만 큰 죄로가 됐고요, 하나님께 나중에 큰 진노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단의 궤계거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베드로후서나 유다를 보면, 유다서를 보면 발람의 꾀를 주는 일들이 많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에도 사탄의 궤계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복음을 방해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4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버가모 교회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당시 복음이 전해졌던 초대교회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발람의 꾀를 좇아 이렇게 비슷하게 넘어진 일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고, 또 교회사적으로도요, 버가모 교회 이 시대는, 예, 종교와 정치가 통합하는 시대, 국가 종교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고 나서 굉장히 자유롭게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굉장히 자유롭게 포교할 수 있고, 나라에서 인정하고, 이렇게 자유로워진 시대가 이제 버가모 교회 시대입니다. 14절에 보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고 그랬죠? 발람의 꾀임, 올무를 놓았습니다. 국가 교회 시대 때 발람이, 사탄이 준 올무는 뭐냐?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자유로움이라는 올무를 놓았어요. 교회 생활하는 게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전까지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는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유로워져 버리니까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탄이 준 올무였습니다. 넘어집니다.
많은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졌고 게을러졌고 그리고 또 많은 죄가 아주 물밀듯 들어옵니다. 사람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버립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서 시작된 이 잘못된 내용이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 사대교회 약 1200년, 1300년 정도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계속 책망만 받는 교회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큰 성공을 거둔 거죠. 발람의 올무로 교회가 한번 휘청거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발람의 올무였죠.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사탄은 괴계로 작전을 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코로나가 창궐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들 다 모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발람이 사탄이 주는 올무는 무엇과? 예, 공식적인 자유입니다. 공식적으로 교제를 못하고 말씀을 못 듣고 봉사를 하지 않는 어찌 보면 자유로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게 사실은 큰 올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으니까 이 일은 벌어질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게 하려고 노력하십니다. 하지만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죠? 올무를 놓습니다. 공식적으로 교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로움이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 라고 공식적으로 핑계대도 되는 이 변명거리가 큰 올무라고 생각해요. 일단 어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어른들, 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교제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때 이제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제가 구역모임, 조모임 우리 형제자매님들 만나봐도 막 넘어지거나 아주 심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사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염려하는 건 그 부분입니다. 큰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나는 신앙을 지키고 있어.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 완전히 낭비하지 않고 그래도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할까봐.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게 괜찮은 신앙생활이라고 할까봐 너무너무 염려스럽습니다. 그 생각이 지속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 좀 이따 다시 생각해 보죠. 어른들, 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면 굉장히 큰 교회적으로 손실이 올 거다라고 저는 염려합니다. 아이들은요, 교회 학교를 생각해 보죠. 절제력이 굉장히 없는 아이들. 이 시간 많고 자유롭고 이때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죄에 금방 빠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뭐 얼마든지 보급돼 있으니까요. 게임, 음란물, 그리고 웹툰, 기타 유튜브, 페이스북 등등으로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정신을 뺏길 그런 죄의 유혹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깊이 빠지는 중독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역사 지속되려면 교육이 계속 전해져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 청년에까지는 탄탄한 교회 속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일꾼들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고등부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만한 일꾼들이 이 시기에 중독에 빠지고 치명적인 죄에 빠져서 넘어져 버려서 회복이 많이 어려워진다면 일꾼 일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네, 아주 빨리 오실 수도 있죠.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잡을 필요도 있어요. 교육은 길게 잡고 멀리 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했으니 한 세대를 100년으로만 계산을 하면 2048년? 거기서 뭐 7년 환란 빼더라도 2040년, 좀 길게 잡으면요. 한 20년은 더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꾼들이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불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더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길게 잡아 20년이면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꾼이 되지 못하고 여기서 너도 나도 다 넘어지고 너도 나도 중독에 빠지고 신앙이 뭔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경건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면 일꾼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고등부 이 학생들이 청년이 되는 때를 생각해 보죠. 그래, 중고등부에서 굳이 중고등부 출신들이 아니라 청년회에서 구원받고도 일꾼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청년들의 사회는 굉장히 죄가 만연돼 있고 개인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반성경주의 굉장히 만연돼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질서를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세상은 순종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지금 청년들도 그러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이 될 시기쯤이 되면 더 심할 겁니다. 성개방 아주 만연돼 있을 거고 개인주의 만연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교회 학교 출신이 아니라 그냥 청년으로서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고 복음을 맡을 수 있을까? 많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잘 커서 교회를 지켜주는 일꾼들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사탄은 그걸 노릴지도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자유롭고 공식적으로 변명거리가 생겨서 부모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무절제에 빠지면 그리고 그게 치명적인 신앙의 독이 돼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지면 일꾼들 많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이요 넘어지지 않게 치명적인 죄에 빠지지 않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좀 알 수 있게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9절 4장 9절 제가 읽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고 굉장히 강력하게 부탁하는 이야기죠. 너희는 내게 나한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라고 말하죠. 자 반대로 문장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를 나는 너희에게 가르쳤고 줬고 그리고 말했고 보여줬다 라가 되겠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네가 나한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네 가지를 했던 거죠. 가르쳤고 주었고 말했고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대시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사는 보여주는 교사. 뭘 보여줘야 되냐면 본을 보여주는 교사가 필요하다 믿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배우고 받고가 하나고 듣고 본바가 하나다.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도 그럴다라고 하고 또 영문 성경으로도 두 가지라고 이렇게 NIV 버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는 가르치고 보여준 건데 가르쳐 준 겁니다. 그야말로 수업이에요. 수업. 가르쳐 준 겁니다.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수업. 그리고 듣고 본 바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 언행을 관찰하고 배운 겁니다.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본받는 거예요.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수업과
본보기, 내가 너희에게 수업해주고 본보기로 보여준 걸 너희들은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은 수업과 본보기 두 가지를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학생들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농인들 만날 수 없죠. 아, 그러니까 교육을 못하겠네. 수업 못하는 겁니다. 만나서 가르쳐주는 걸 못하니 수업을 못하죠. 하지만 본보기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본을 보여주는 교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내게 듣고 본바를 행하라. 언행을 보여줘야 돼요. 언행을.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게 신앙이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언행을 보여주는 교사. 본을 보여주는 교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3절. 29장 13절. 어차피 집에서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고 같이 읽자고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가 당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통탄해하며 하는 말이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예, 그런 백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가르치면 입으로는 존경하는 것 같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가르치면 한계가 있죠. 입술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지만 마음은, 예, 마음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가르쳐야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혜 이상의 것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에 필요한 교사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사, 예수님을 닮은 교사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3년 이상 제자들의 분방교사였습니다. 최소 12명의 분방교사들을 데리고 3년 이상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죠? 물론 중간에도 예수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요. 똑같은 일이 반복됐는데도 또 실수하고요. 자기들끼리 다투고요. 마지막에는 선생님,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최악의 분반이었어요.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 완전 실패한 분반교사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심겨주셨던 예수님의 본보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서 싹이 트고 열매가 나는데 비온 뒤에 마치 죽순이 올라오듯, 우후죽순이라고 하죠. 비온 뒤에 죽순 올라오듯 빠른 속도로 막 올라와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들을 섬기고 가르친 것, 헛것 아니었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안 보였지만, 당장은 뭔가 부족해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의 교육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대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보여주는 분이셨고 마음으로 가르쳤죠. 그래서 정말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직접 보여주면서 행동으로 가르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실 때는 직접 세숫대에 물을 뜨고 발을 씻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무엇이 되어? 주와 선생 되어.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죠? 선생으로서 하셨습니다. 선생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선생님으로서 그들을 섬겼고 그리고 본이 되었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사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하고 가르쳤잖아요. 요한일서를 보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랬죠? 보고 들은 바를. 아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그리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죠? 보고 들은 바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보고 들은 바를 이제 가르칩니다. 다 기억이 났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제자들도 그 안에서 함께 사랑하기를 바랬죠. 보고 들은 바, 예수님께 보고 들은 바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본이 되어셨던 선생님이셨죠. 에베소서도 잠깐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사도 바울은 어땠나? 에베소서 4장. 4장 20절, 21절. 20절, 21절. 제가 읽어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과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분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닌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 가는 길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과 행동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분반 제자였던 사도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더 많이 묵상했고 더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요. 그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했고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묵상했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교사였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사, 예수님을 사랑한 교사, 예수님을 가르친 교사,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다시 말하면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역시 사도 바울이 말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주를 가르치겠느냐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앉혀놓고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주에 대해서 가르치겠느냐 이 말씀이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겠느냐?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스스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또 제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전도 집회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가르칠 때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가르치냐? 내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엄청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돼요. 제발 예수님의 마음을 저도 알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전해야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교사는, 예수님을 가르치하는 교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안 만나봤지만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많이 연구했고 묵상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성경을 보고 있고 더 많은 기록들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연구하고 묵상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학생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사예요. 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면 입술로는 경외하게 만들 수 있지만 마음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그런 교사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사는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기서요, 바울이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죠? 그리고 이 말을 잘 보면 나는 자녀에게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내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4절에 하는 말로 보아 나는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권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스승들과 다르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전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말 자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녀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교사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가르치는 교사 말고요, 부모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려고 하십시오. 자녀를 대하듯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소중한 그분들 단순하게 내가 가르치는 피교육생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받아주고 영접하시니까 우리도 자녀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선생님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스승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리가, 이게 스승이라면 아비는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손잡고 따라오게 하는 게 아비의 마음, 부모 같은 교사라고 믿습니다. 스승은 아이가 뭔가 학생을 예로 들어서 잘못했을 때요, 스승은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말하는 건 스승이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던 이렇게 말하는 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던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부모 같은 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들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십시오. 단순하게 지식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자녀를 대하듯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장 21절. 로마서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볼 때마다 사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속에 자주자주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제 자신부터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저에게 제 자신이 먼저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저부터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보여주는 교사가 돼야 되니까. 어차피 목사나 전도사도 교사니까. 그러면 부모 같은 교사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깨달을 때마다 너무 좋다, 새로운 거 깨달았네.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스스로를 가르쳐야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자녀처럼 부모처럼 가르치려면 그만큼 사랑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부모 같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 교사들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신앙이 굳건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킬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신앙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거고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게 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힘은 내가 아니라 교회 안에 힘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가르쳐야 될 제목이라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앙의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사분들이 내가 섬기는 학생들, 또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 농인분들이나 많은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신명기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일명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려서부터 다 외우게 만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부터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부지런히 너희 자신에게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신 이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거든요. 그게 최고의 가르침이고 가르침의 최고의 주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걸 한 글자로 바꾸면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마음, 전심으로 사랑하라. 제가요, 어느 순간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87년에 구원을 받고 중1 때부터 교회학교에 머물렀습니다. 교회학교에서 6년 중1부터 고3 때까지 지내고요. 대학부 청년의 시절을 교회 안에서 계속 배웠죠. 그리고 지금은 전도인이 되어 있는데요.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기도 했습니다. 학생 때 공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고3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믿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바로 합격을 했죠. 대학교 올라가서도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공 공부하면서, 전도집회 준비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쌍코피도 터져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고 징계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찬찬히 돌아보니까 열심히는 살았지만 전심으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랑해서 살았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살았나?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나? 돌아보면요, 열심이었습니다. 내 성격이 원래 맡긴 일에는 충성을 다하는 성격이고, 원래 그날 맡은 일 하지 않으면 잠 안 자는 성격이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주변에 그렇게 열정적인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섞여서 같이 뜨거움을 전달받아 그랬고요. 그런데 물론 전심으로 살았던 때도 있겠지만 통틀어서 계산을 해보니 전심으로 살았나?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했나?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교회학교 때 물론 교사 선생님들은 가르쳤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왜 공부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그걸 이렇게 못 그냥 흘려보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건 신명기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명령이고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게 그겁니다.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이 제일 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르쳐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가르치십시오. 전심을 다해 사랑하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이 시대에 사탄이 놓아놓은 올무 중에 하나가 자유로움인데요. 그렇죠? 교회 안 가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고 시간은 많은데 이 시간 많지만 나는 심각한 죄에 안 빠지니까 또 나름대로 시간 활용해서 성경도 보니까 내 신앙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하면 너무 큰 오류가 되겠다는 겁니다. 왜요? 1분 1초가 예수님의 피가 발린 시간들입니다. 1분 1초가 예수님의 피가 발린 시간들이에요. 그걸 낭비하고 사는 게 죄가 아니고 적당하게 살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시대 이후로 신앙이요. 신앙의 그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전심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 사는 거잖아요. 적당히 살아도 큰 죄 안 짓는 거잖아요. 적당히 살아도 시간 낭비 많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수준 이상인데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멀고 먼 신앙이 돼버리고 신앙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져 버리면 이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들이요, 어른들이요,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본보기가 돼야 돼요. 본보기가 되는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본보기가 되는 선생님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들켜야 됩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냥 들켜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들켜야 돼요. 사랑하면 티 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들에게 들키시도록 하십시오. 정말로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사용하는 거라고 학생들이 알도록 보여주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투를 합해가지고 열심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번역할 수 없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니까 있는 하나님의 질투가 합해진 단어가 열심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중매는 사랑의 짝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중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형제들을,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의 짝으로 연결시켜주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섬기는 대상들, 내 학생들, 내 농인, 우리 섬기는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중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역할이에요. 사랑의 짝이니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순종, 충성, 이건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중매쟁이가 남편한테 아내를 엮어주면서 순종해야 돼, 충성해야 돼, 이거 가르치겠냐고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거고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라고. 사랑의 짝으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선생님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며 그걸 보여주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필요한 신앙이에요. 또한 지금 시대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면서 한 가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 6절 제가 읽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요, 사랑이라는 걸 꼭 가르치십시오. 징계할 때마다, 징계를 받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랑해서 줬다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너 징계 받았어,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네가 징계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이 사랑해서 준 거란다,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본인이 징계 받았다고 못 느끼면 그건 가르쳐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징계라고 느끼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거야, 꼭이요. 왜냐? 지금 이 시대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우리 학생들, 저는 개인적으로 죽지 않을 정도로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야 돼요. 징계를 받고 하나님 무서운 것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때 가르쳐주는 물이 필요해요. 징계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사랑한 거야. 너 하나님 사랑받은 거야.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거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3일이라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잠언 3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잠언 3장 3장 11절 12절. 3장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받았어?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야. 저는 징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점검해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나 점검해봐. 이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점검해봐. 징계는 사랑입니다. 그거 지금 좀 이렇게 어떻게 가르칠지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 학생들이 어찌됐든 죄나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질 가능성은 높으니까요. 그래서 징계라는 걸 고백할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알게 해주십시오.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들이 징계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깨어나야 돼요. 이런 기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신앙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43장 7절 43장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물론 43장은 이스라엘 민족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고하신 말씀이지만 성경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많이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해야 돼요. 나 왜 이렇게 생겼나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나 왜 이렇게 태어났나요?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났나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싶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란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래서 뭐 많은 생각을 해보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한 할머니가 검정색 비닐봉지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묵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만 내가 잘못해서 어깨를 부딪혔고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비닐봉지가 촥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 100원짜리 동전 비닐봉지였어요. 아마 저금통을 깨가지고 은행 가는 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빠장창 소리가 나면서 그 봉지 안에서 100원짜리 동전이 사방대로 흩어진 겁니다. 내가 부딪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죠. 하나하나 다 주워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워서 돌려드려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광을 돌려드린다. 감히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엄청난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본인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존귀와 영광을 다 부숴버리고 오셨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버리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높임 받아 마땅한 그분이 십자가 위에 저주받아 높아지셨고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단 한 명도 그분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버린 영광, 내가 찾아서 드리는 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그분이 왕 되게 하셔야 돼요. 내 삶을 통해 그분이 창조주 되게 하셔야 돼요. 내 삶을 통해 그분이 버린 영광 찾아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감히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보좌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올라가 계세요.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계세요. 여기 일은 제가 할게요. 올라가 계세요. 마땅히 있으셔야 될 자리에 계시고 그곳에서 높임 받으세요. 그게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온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해력이 조금 성인들보다 부족한 어린아이들이, 은혜가 뭔지도 사랑이 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 영광 훨씬 더 많이 받으시겠죠. 몸이 불편한 분들, 앞을 보지 못하거나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뭐 손발을 잘 쓰지 못하는 불편한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영광 더 받으시겠죠.
우리는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교육이니까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에이, 어린아이들이 그걸 뭘 알겠어요? 아니요,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칠절기 가르치고 제사 종류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게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연관이 되지 않는다면 죽은 지식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을 버리고 오셨는지 그것도 가르쳐야 돼요.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16편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신앙의 한편의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부담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떻게 보답할꼬? 이 고백을 언제부터 하면 맞겠습니까? 언제부터요? 어린아이는 너무 어리니까, 아직은 이해 못하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직 어리니까, 아직 이해 못하니까, 대학생은요? 아직 어리니까. 그럼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이 말씀이 자기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암송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진심의 고백이 되지 않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 때부터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고, 어릴 때부터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그러려면요, 그러려면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야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은혜가 계속 쌓이고 쌓여 굳게 돼야 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게 은혜로 계속 인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거 교육도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은혜를 어찌 보답할꼬, 이 고백이 자기 있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가르쳐야죠.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3절처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이 얼마나 큰지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묵상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조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1조 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다 모르잖아요. 우리도 개념이 안 서요. 만져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1조 원이 얼마나 큰지, 1억에, 1억에 천배요, 만배요? 1억에 만배? 1조 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르잖아요. 하루에 천만 원씩, 하루에 천만 원씩 마음대로 써서 270년을 써도 다 못 쓰는 돈이 1조 원. 자, 그게 1조 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기도 여러 가지로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 안 하면 막연합니다. 1조 원이 얼마나 큰지 설명 안 하면 막연하게 느껴지고 그냥 큰 돈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도 여러 가지로 설명해야 됩니다. 알아듣게 설명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아듣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사들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야 됩니다. 나부터 감사해야 돼요. 나부터 구원이 커야 돼요. 나부터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이렇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때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이 상황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학생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의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눈으로, 내게 주신 코로, 내게 주신 귀로, 내게 주신 입으로, 손과 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살아보겠습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들을 갖도록 교육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힘,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힘이 있다는 걸 지금 시대에 더더욱 가르쳐야 됩니다. 벌써부터 교회당 모이기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힘은 교회에서 나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나오거든요. 연합, 합심 그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칠까?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유초등부는요. 유초등부는 부모님 도움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유초등부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앙교육의 방향을 자리 잡아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앙교육, 혼자가 아니라 온라인 교육이 이제 되면서요. 부모님들이 초등학생들, 심지어 중학생들도 옆에서 같이 붙어서 해줘야 됩니다. 과제물 제출, 기타 등등 부모님이 같이 해줘야 되죠. 그런데 왜 신앙교육은 부모님이 같이 할 수 없나요? 왜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되죠? 유초등부는요, 부모님이 선생님과 세 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이의 신앙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릿돌이든 암송이든 뭐든 간에, 달란트 스티커든 간에 인증사진 찍고 부모님이 올려주고 선생님이 답해주고 기타 등등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앙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신앙교육이 유초등부 때는 자리 잡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유초등부 안에서 더 연구하시겠죠. 중고등부 그리고 농선부는 좀 다릅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1대1 신앙이고 두 번째는 합심 신앙입니다. 1대1 신앙, 합심 신앙 두 가지가 강조돼야 됩니다. 1대1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시내산까지 도착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단 40일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빼고 다 있었습니다. 아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일 만에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모세 말고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가 되는 사람이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자기들끼리는 언어가 잘 통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교제가 잘 됐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잡케 하셨고 무너버렸습니다. 1대1 신앙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 1대1 신앙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했던 게 1대1 신앙이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물론 세 친구가 있었지만 다 1대1 신앙을 지켰고, 1대1 신앙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요, 자기 기도 제목 자기가 세우고 기도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본인들이 듣고 깨달은 것을 입으로 간증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과 말씀 끝나고 선생님이 이 공과의 주제가 뭐였는지 설명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입으로 오늘 어떤 말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라도, 한 말씀이라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뽑아서 기록하든지 이야기하게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1대1 신앙을 키워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다 해주고 다 알려주고 이게 아니라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1대1 신앙 학생들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합심 신앙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분반이죠. 분반 형제들, 분반 자매들끼리 가족처럼 그 안에서 힘이 나오게 훈련시켜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자 또는 선의의 어떤 천사 같은 격려자가 되어서요,
카톡방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기들이 인증사진도 올리든지 서로서로 봐주면서 칭찬해주고 어떤 형태로든 분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 안에서 같은 목표를 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신앙의 힘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배우려면 학생들은 분반 안에서 배워야 돼요. 선생님이 주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주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 주마다 반장을 바꿔가면서 오늘은 형제가 반장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합시다. 뭐 그런 거라든지 자기들끼리 어떤 약속을 정해서 매일매일 하자고 하고 그 약속을 몇 개를 지켰는지 올리면서 체크하든지 아니면 그럴 만한 수준이 아니면 아주 처음부터 같이 이 제목만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제목을 정해주든지 여하튼 분반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배우게 해야 됩니다. 1대1 신앙과 합심 신앙을 중고등부 그리고 농인 선교부는 배우게 하는 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시고 있고 세상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끈적끈적하게 마음을 붙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흔들고 흔드셔서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겠죠.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세상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던 영혼들 조금씩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에 끈적끈적 달라붙어서 마음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기회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서 떨어져서 천국으로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늘로 마음이 더 그쪽으로 가야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이 시기가 세상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시기가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땅바닥에 더 붙게 만드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마귀가 발람이 계획한 올무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 미래는 분명히 언젠간 달려 있습니다. 그 역할을 또 맡고 있는 분들이 교사니까요. 교사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아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 더 하십시오. 기도하는 교사 돼주십시오. 끝으로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신, 성령님,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요, 모략과 능력,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시니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실 때는 충만하게 들어오시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빈약하게 들어오고 누군가에게는 절반의 능력으로 들어오고 그런 성령 아니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들어오셨으니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더 많이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고 성령님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섬겨야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교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교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더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분에 감사하시고요. 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좀 더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와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 뵈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사들, 학생들 앞에서 본이 되는 교사들, 부끄럽지 않은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여나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 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많은 학생들, 그리고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기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배워가는 기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농인 선교부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하나님 더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